시부라 새끼가 술 좀 엎었더니 잠 내자고 한다고. 어제 아파트 롱 잡고 잤다가 여러분들 자꾸 일어나면 한 1억 가 있겠거니 하고 잤는데 시부라 일어나 보니까 내려가 있대. 기세는 그냥 신고가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래서 시부레 뭔가 뽀록구도 안 터져요. 안 되는 새끼들은 그제? 아, 이 시부레 이거 롱 잡으려고 좀 벼르고 있었는데 잠깐 또 방송 세팅하는 와중에 또 존나 올랐네. 자, 일단 오랜만에 비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어제 날린 거랑 해서 어제 최고점 5200까지만 매매를 할게요. 오늘 스타트는 다소 안정적인 40배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자,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물려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택배요! 택배요! 병신 저거 왜 저런 거 녹음하고 다녀? 조뚜야, 너 왜 그래? 병신아, 너 어쩌려고 저렇게? 아니, 집에서 저런 거 녹음하고 있어, 일과 시간에.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병신이 어디 빈집에다가 두들기면서 병원 가, 이 병신 조뚜야, 이 사패야. 이걸 왜 숏을 쳤는지 명분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도 올라가네. 그러면 수경 차트인데 무빙이 한번 나오긴 나올 거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무빙 아주 좋아요. 오늘 선수경 감독 김수겸 선수 무빙이 아주 좋네요. 자, 마이너스 100. 아주 건강한 손실이죠. 이 정도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는 손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손실이 약이 되는 게 처음 알았다는 게 여러분들 그거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신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혹시? 요즘에 피부에 좋은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얼굴에 흉이 지거나 혹은 여드름 자국 이런 거는 여러분들 프락셀이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맨살에 여러분들 일부러 상처를 내서 찍어낸 다음에 살을 재활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손실? 일부러 손실을 내고 제대로 된 수익을 먹겠다 이거죠. 새살을 돋게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프락셀 기법. 새살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을 감수하는 거야. 어, 좋아요.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오신다. 조금 빨랐어 그지? 따뜻한 위로의 말 준비하고 있었는데 병신이 뜬금 존나 없네. 야, 이거 히더리움이야? 야, 뭐야? 아니 시부라, 잠깐만, 비트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아이고, 이거 시원시원하게 올리네.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그러면은 누가 구라를 치는 거야 이게? 히더가 좀 괜히 유난 떠는 것 같긴 한데. 야, 잠깐만, 저 말 시키지 마. 나 이거 지금 좆됐어. 야, 지금 마이너스 300인데, 아, 이 씨발, 불안하다. 튀어! 자, 바로 몸으로! 지금이라도! 됐어.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바로 선택의 중요성. 느낌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건 맹수의 본능 아니면 이건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쫓잡고 있으면 좆돼버렸죠, 여러분들. 휴! 죽다 살아났네 여러분들, 그지? 야, 오늘 알트 불장이네, 그지? 이런 장에서도 못 가는 종목 지고서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머리 쥐뜯고 있는 피구왕 통키 안 계시죠?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못 가는 종목은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3차 불장은 여러분들 가긴 갑니다. 다만 십스팸들은 다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알겠어? 야, 그 똥덩어리 도지도 오늘 빨간불이네. 이 정도면 진짜 마른 오징어 액기스 쥐어 짰네 이거. 응원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빅런트 가자! 올려봐라 그냥! 야,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도 본전이 안 왔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로마. 자, 달러 개폭락 분위기 조정 좋아요. 아무튼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불장 나와서 여러분들 물량 계신 알트들 잘 들어. 딱 한번 본절가에 올려줄 테니 이번에 탈출 잘하고 여러분들 다들 일상으로 복귀해버려, 알겠어? 한 번은 온다, 모집 빼고. 네,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한번 트라이, 두 번 트라이, 세 번, 네 번 트라이잖아 여러분들. 네 번을 두들겨 대는데 바지를 안 내릴 거냐고 여러분. 좋은 술 마산다는 놈들 전부 간다! 다시 한번 응원가 들어가자. 남자는요 뒷땅은 차! 영! 차! 자, 또 뚫었다! 자, 계속 가죠. 이거 기다렸죠. 이게 바로 맹수의 본능이죠. 말도 안 되는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시부라 왜 꺾이냐? 어떤 대형 호구새끼 롱 따라 붙었냐? 야, 이거 느낌 이상해. 잠깐만, 어, 느낌 이상해. 주시가 이상해. 치아! 아, 나이다! 아, 시부라 완벽한 자리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야, 이 조시 맞아. 아, 잡자 그냥. 지금이라도 와! 내가 물량을 좀 여러분들 지금 일부러 좀 살짝 덜 실었어요. 이제 잡았다 싶으면은 그냥 풀베팅 다 박으려고 여러분들 좀 살포시 들어갔는데 한 50% 정도, 60%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 아니 잠깐만, 이 시부레 이게 뭔 상황이야? 너무 기교를 부렸나요? 아, 시부레 번거 다 토했어. 더 이상 포지션 변동은 없습니다. 오늘 숏으로 쭉 밀고 나가자.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들 너무 명분이 없어요. 빅롱으로 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지금 알트들이 너무 나대고 있어요. 히트 그럼 빠기치지. 아, 이 시부레 뭐야? 아, 왜 이렇게, 아, 잠깐 왜 이래? 아, 왜 이렇게 급해?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급해? 아, 좀 씻고 와, 좀 씹으라, 좀, 어, 가져가시라고요. 어, 아,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다. 뭐 하는 거야? 아, 씨, 아! 아, 좆됐다. 씹으라, 잘못 걸렸다. 이거. 아, 좆됐다. 어, 아, 잠깐만요, 나올게요, 나올게요. 어, 아, 잠깐만, 왜 이래? 어, 아, 왜 이래,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아, 좆됐다. 와, 시부라 답안지를 알고도 미용실에 저를 왜 들어가가지고. 와, 그냥 얼굴이 후끈거리네. 시부라 진짜 당황스러워. 느낌 이상하더라. 시부라 이번에도 진짜 쎄가지고 걸었는데 도망간 거 아니야. 와, 이거 뭐야? 와, 빅동이 여기서 터졌네. 아, 나 이 시부라 새끼들 진짜. 아, 안에 시부라 진짜 나. 내가 같아서 못하겠네. 아, 진짜 스팀 존나 많네 진짜. 아, 1,000만 원짜리였어. 시부랄 거 진짜. 아우, 짜증나네 진짜. 아, 시부랄 이더 쇼트로 갈까 그냥? 시부랄 새끼들 설마 또 갈까 이거? 죽으려냐! 그래서 이더가 이 오른만큼만 다시 빼준다면은 먹고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벌써 400이 넘었죠? 야, 이거 시부랄 근데 벌써 근데 확실히 무빙이 빡세니까 벌써 400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세 번이면 멘징이야. 자, 일단 반 멘징했고요. 이더가 이만큼 움직였는데 600이면은 여러분들 이거 롱으로 이거 다 발라먹었으면 얼마란 소리야. 자, 700. 어, 다행이다. 큐! 아! 2700 나이다. 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400 남았습니다. 자, 멘징하러 가자. 잠깐만, 이거 지금 고점이 나온 것 같은데 딱 한 번이야. 한 번만 더 히트했는 전략으로 치고 빠지기 600만 벌고 나오자. 그럼 멘징이다. 위냐 아래냐. 지금이야! 가자, 이더야, 가자! 와, 요거 빠졌는데 마이너스 100이야! 와! 야, 아파트 붕괴다! 아, 잠깐만, 내가 이거 볼 때가 아니잖아, 지금. 야, 오늘 코인판, 이건 제대로인데, 그냥, 그지? 무빙 좆빠지네. 그래, 시부라 이래야 싸울 맛이 나지. 이거 봐봐, 얼마 무빙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340이야. 지금 무빙이 좆빠지는 거, 이게 워낙 커서 그렇지. 튀어! 아, 나이다! 뽑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휴! 좆빠지는 장이네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제 어디 가서 놀지? 저 행보하는 종목 없나요? 무서워서 살겄나 이거? 에이다? 에이다가 왜 꽤 난리들이야? 못쏠 에이다가 오늘 어쩐 일로 핫하지? 어이구, 시부라 그냥 노빠꾸로 그냥 화성 간다는 건데 못쏠들의 반란인 건가? 아, 아파트로 갈까? 에이다로 갈까? 아파트 바닥이 나온 것 같은데 롱을 한번 조져볼까? 매수 주문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먹고 나올게요, 여러분들. 한 500만 벌고 나올게요. 저 일단은 23,000개 정도 잡았는데 한 10배 정도 됩니다. 왜 소녀가 되어버렸어? 내가 알던 박세프가 아닌데. 아니야, 나 지금 좀 절어 있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 시부라 이거 아까 비트에서 진짜 죽다 살아나가지고 여러분들. 저 빅롱도 되돌림 나오자. 에이다가 말들이 많네요, 여러분들. 잠깐만, 에이다 왜 펀비가 얼마길래? 마이너스 0점. 어이구, 무술들의 반란이네요, 여러분들. 와, 시원시원하네. 야, 이거 불장이 오는 건가? 이게 여러분들 이 시그널을 아파트가 뚫어버린 것 같아. 막혀있는 이 맥을, 그지? 그리고 아파트 뷰시는 죽어버리고. 아니, 지금 뭐야. 아, 시부레 다른 것들이 올라가니까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여러분들 진짜 현물하시는 분들도 종목 초이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종목 잘못 잡으면 진짜 여러분들 똥을 잡는 거야. 아,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 많네요, 여러분들. 뭔가 이 아파트라는 종목이 비트와 이더가 좀 부실할 때 달리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어. 그지? 그렇다면 지금 이게 달릴 타이밍이라는 건데 설마 저점을 더 가진 않겠지. 5,000개 추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만 800개.
이 정도면 만족해? 그렇지, 올라가야지. 자, 수익 전환 됐고요. 자, 잘 들어. 이 일봉, 음봉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면 어떨까? 혼바책들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성 한 10%는 나올 것 같은데? 나올게. 아, 왜 이래? 아니, 씨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어, 막판에 왜 이러세요, 저한테? 어, 존나 무섭네. 앞에 씨발 기둥 박혀있는 거. 아, 여기 못 갈 때 눈치 깠어야 되는데. 야, 이거 못 올리면 좆빠지는데, 이거. 아, 미치겠네. 골치 아프네, 이거. 지금 근데 파이널 전점 가능성이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네? 충분히 이 정도면은 많이 흔들었고, 이대로 그냥 수직 낙하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다시 좀 불장 느낌 살짝 나서, 아유,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뭐, 살아나는 것 같고,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빨리 더 불장이 와서, 여러분들 계좌들 탈출도 해야지, 그지? 마이너스 8, 90% 업비트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죠? 거의 처참하지, 그 정도면 3배 당한 거지, 뭐, 그 정도면. 몰라, 여러분들 또 코인파는. 오버나이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3루스는 걸고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지? 대략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스타면서 거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그지? 여기가 이탈되면 저쪽까지 간다는 거거든. 자, 이게 뭐냐, 위에 거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고, 밑에 거 내가 내 원금에서 75%까지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런 거를 일단 하나 만드시고, 여러분들 자, 여기 줄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요거를 그냥 올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원하는 자리에다. 여기 안 오고 위로 떡상할 수도 있잖아. 그럼 해볼 만한 장사지, 그지? 여기가 온다? 마이너스 한 700, 어, 존나 센데? 자, 아무튼 뭐, 오버나이트를 가고요. 예, 조금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좀 잘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내일 보자, 얘들아.